지금은 새벽 5시 반. 우리는 지금 무거 타러 가고 있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Great. 그거 만났다. 이거 타고 공항으로 가볼게요. 저기요, 우리 터미널 1 여기 다 왔어요? 어? 다 왔어요? 다 왔어. 어, 어제 얘기했던 엘리지언트 항공. 아하, 엘리지언트 항공 보인다 이거. 여기가 베가스 공항입니다. 지금 엘리지언트. 우리 이제 체크인 하러 들어갈게요. 생각보다 공항은 많이 안 붐비네. 다행히. 자, 지금 여기는 라스베이거스 에어포트. 안에 이렇게 신기하게 뭐 게임 머신 있고, 아, 발빠른 전사방은 너무 빨리 가가지고 후딱 따라가 볼게요. 아, 씩씩버거 벌써 문 열었네. 배고프다. 후딱 뛰어서 따라갈게요. 아니 같이 가. 늦었어? 아 혹시 게이트가 응 늦을까봐? 바쁜 거다. 왜 전철 타고 가는 게이트 있잖아. 어허? 그 게이트가 아. 하고 좀 빨리 온 거지. 아니 아까 집이 어 시큐리티에서 신발 봤는데 어. 하여튼 할아버지 닭가락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싫어요? 어 싫어 진짜로? 어 오마이갓 대박 발꼬락 냄새 이치와서 어 한 번도 이렇게 샤워를 좀 안 하신 것 같더라고. 머리도 떡이 굉장히 셨고 게임 노느라고 오마이갓 대박 썼어. 아 네 배고파. 나도 지금 쉑쉑버거 냄새 맡았더니 어. 배고파.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 어 어 맞아. 아 진짜 자기 춥겠다. Are you okay? Yes. 오케이. 자 비행기 타러 가자요. 짜잔. 김이야. 저가 항공인데. 어. 뭐 저가 고가 떠나서 사람 이렇게 없어. 텅텅 비었어. 너무 수치. 사람 없는 게 있고. 어. 여기는 워낙 저가여가지고. 물도 사 먹어야 돼. We also like to welcome aboard flight 5 services to Orange County. 뭐 먹을까요? 설렁탕? 곰탕? 이게 그 여기 엘리지언트 항공사는 비행기를 미국 보잉 거 말고 프랑스의 에어버스 비행기를 써. 나 근데 나는 에어버스 비행기가 좋거든. 말이죠. 하나도 안 들려. 안 들려? 오빠 왔는데 쟤 걔 안 나왔네? 누구? 주지사. 아 나오기.. 아..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모자도 미국 모자 썼네. 오랜만에 간만에. 아 걱정 먹어요. 주지사가 직접 나오거든. 아 진짜? 야, 택시 타자. 그래. 택시 타자. 지금 우버 예약한 거 타러 가는 길. 조금만 기다리면 여기 보면은 드라이버 4.96점이니까 아주 꽤나 그 점수가 좋은 드라이버 양반이 헌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오 몰고 오시나요? 도착 시간 대략 5분. 오케이 얼마나 들어요 가격은? 여기서 애나하임까지 가는데 27불 98센트. 오케이 그 정도면 나쁜 건 아니다 그치? 요즘 시세 요즘 도착 시간 예정 8시 44분이니까 한 20분 정도. 아 오케이 20분에 28분이면 괜찮네. 그러게 요즘 기름값도 올랐는데. 아침 식사하러 왔습니다. 설렁탕 먹으러 가자. 아 정말 배고팠다. 그러니까 잠깐 1시간 비행기 탈 때 사람이 비행기 타면 그래.
일요일은 쉰다고 하고 메뉴판 여기 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기야 비료 아 좀 먹읍시다. 자 간다. 네. 안 나와? 와우. 얘 또 비빈인데 비빈인 게 전문. 여기 엄청 푸짐하네. 와 소리 나. 밥이 눌렀어 밑에. 맛있겠다. 언니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그쪽이니까. 좋아하지. 와. 언니 우리 어디 왔어? 시집이 영화관 아까 물론 영화 보러 온 건 아니지만 아니지 오랜만에 잠깐 들려가지고 구경 좀 하려고 했지. 어허 우리 시집이 놀이지? 그거? 아닌가? 우와 횟집이야. 오 맛있겠다. 해삼 전복 우와 먹은 게 뭐가 3개 맛있겠어. 내일 회나 먹자. 여기 미시 어 분위기 너무 귀엽다. 아, 와보고 싶다 여기. 가보고 싶어. 그때 저녁에 어머님 주무실 때 몰래 나와가지고. 그럴까? 어머 여기 너무 예쁘다. 2시까지 안 해. 어, 나 여기 와보고 싶어. 역시 2시야. 베가스는 24시간. 그렇지. 그렇지. 하니 우리 여기 오렌지 카운티 CGV 몰.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는데 재밌다. 그치 자기야? 오랜만에. 아 근데 역시 차 막혀. I know. 너무 많아. 자 저기 어 여기 중국집이 생겼네. 와우 되게 와 그거 분위기 장난 아니야 여기. 그런 거야? 진짜인 거 같아 이게. 와. 니네와 이거 진짜야. 진짜? 기름 떨어진 거 봐. 와. 어머머머. 아니다. 모형이야? 모형이네. 아 낚였잖아 왜 거짓말해? 어? 야 김 변호사 오라 그래. 어 여기도 분위기가 되게 좋다. 하이. That is real? 아 오케이. 콜. 일자 먼저. 유명한데? 우와, 저 떡볶이 한 번도 안 먹어. 어떤 걸로? 아까 여기 떡볶이도 너무 많아. 종류가 많아. 조폭 떡볶이, 엽기, 조스. 그래. 가족들이랑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파파이스. 한국어로 써있다. 파파이스. 와우. 허니. 허니. Look at this. 페리카나. 와우. 와 신기하다. 우와. 메뉴 보자. 와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양념 치킨 프랜차이즈. 진짜 언제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맛있겠다. 오늘 정성 되게 잘 돼. 안에 사람 꽂혔어. 와. 아, 일단 세 시간 내려야 돼. 안 돼. 안 돼. 저녁 먹어야 돼. 좀만 참아. 다음에 한번 먹어보자. 오케이? 그래. 페리카나 전서다. 엄청 귀엽다. 완전 케이팝에 관련된 모든 걸 팔고 있는 그런 스토어예요. 너무 귀엽다. So cute. Oh my god. I like it. 야, 귀여워. 저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와. 뭐가 엄청 많다. 줄 서 있는 사람도 엄청 많고. 블링블링한 안벨리 임블리 오 귀엽다. 잠옷 명랑아 또 어디? 어디? 빙설? 어허? 어 와우 뭐 없는 게 없이 엄청 많아 먹을 게. 이건 또 뭐야? 와우 이것도 맛있겠다. 오 자기야 like this. 자기야 이 진짜 진짜 음식 최고인 것 같아. 자기야 근데 내가 만든 샌드위치가 더 맛있지? 이거 아직 안 먹어서 그러지.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이건 또 뭐야? 이거? 우와 귀엽다. 아 여기서 먹으면서 저거 찍는 건가 봐. 큐! 그래 많이 먹기에 다 섞자 지금. 어 뭐야? 양념치킨 진짜 맛있겠다. 매우치킨 맛있겠어. 양념치킨 채널치킨 양념치킨. 자 CGV몰은 약간 요런 느낌. 요런 젊은이들은 저렇게 앉아도 있고 아까 이런 데서 뭐 공연도 하는 것 같고 되게 크고 아무튼 잘 되는 몰. 여기도 장사 잘 된다. 오버플로어. 이제 우리는 어디 갈까? 바이소랑 H마트랑 콜! 플러튼 저기 강호동 콜! 렛츠고! 렛츠고 언니! 가자! 따다! 지금 우리는
여기가 어디죠, 허니? 부에나파크 H마트? Yes. H마트 몰. H마트 몰에 잠깐. 뭐, 그것도 백종도 있고 백종원의 짬뽕집도 있고. 저쪽에 가면 짬뽕 한 번 있고. 근데 모든 게 다 있는 다 있어. 다이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구경하러 가자 우리 다이소. 다이소가 얼마 전에 베가스에 생긴 적 갔다가 규모 사이즈가 부터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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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에 붙이는 거 아니야? 어머 어머 맞아 귀엽다. 맞지? 우리 렉시한테도 하나 붙여줄까? 아 노 땡큐. 노 땡큐? 요건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전서가 많이 혼나기 때문에 먹방할 때 쓰고 찍을 것들 요것만 사볼게요. 간단하게 뿅. 자 지금 H마트 앞에 나왔고 한번 살짝 들어가서 스캔하고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H마트 뿅뿅뿅. 자 H마트. 와 겨울맞이 모자 귀여운 거 엄청 많다. 소 큐. 와우 와우. 이런 것도 팔고 앞에 와우 짝퉁도 많이 파네요. 와 과일 우리 치즈 감자. 우와 대박 대박. 광어. 우와 그다음에 콩알. 어? 우와 이거 대구지. 우와 맛있겠어. 콩알 동태 명태 어디 두개 걸고 그다음에 해명 꽁치. 이거는 갈치다. 와 갈치를 먹고 싶다. 우와 맛있겠어. 근데 그거 어디냐. 야 생선들이 아 한번 있다 홍도미 도미 도미 맛있대. 이거 농어도 알고 상어. 이게 상어래 자기야. 어, 이게... 자기야 이게 상어래. 상어 상어를 바로? 상어 샥 써있잖아. 상어 그러니까 와우 와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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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가리 봐. 야 여러분 와 이거 좀 보세요. 대가리 좀 보세요. 와 상어 이거 약간 톱같이 와 징그러워 막 대박. 지금 개들 팔고 있어요. 던지네스랑 팔고 있어. 던지네스가 상어같이 팔고 있어. 어허 이게 보통 4개 보여요. 하나 하나 1.5판 정도. 진짜 심심해 먹고 싶어. 자기 어제 맞아. 물류 대란이라더만. 어, 여기는 아닌데? 여기 아닌데? 어 그럼 저기 라면 때? 이렇게 한 두 명이 소전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이야기 세트가 30불. 연어 다시마 빼기 8불. 쪽밥이네. 밥을 먹고 국물. 자 누나 오지 마다. 어 오이 들어 있다. 그러게 이것도 완전 안 좋은데 소전인데? 어. 맛있겠지 않아? 맛있어. 어, 갑자기 먹고 먹고 싶어. 대들 어제 우리 먹은 대들. 그렇지. 전서방 브랜드는 아니니까. 전서방 브랜드. 그건 깨알씨. 그 다음에 저기 있던 이모님들 열심히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직접. 자 이미 지났지만 11월 22일은 BMT 데이. 자기야 김치 시리즈네. 김치만 내는 거 신기하다. 직접 만든 김치를 기상편 찍었습니다. 야, 먼 데서 왔네요. 네. 냉동으로 온 거죠? 안 아니, 냉동 아니요. 직수입해서 왔어요. 아까 제가 말하니까 냉동 컨테이너로 와서 안 신 거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가격은 얼마 돼요? 되게 싸네. 10불밖에 안 해? 아, 이게 작은 사이즈가 10불인가 보다. 이치마트에 나와서 우리 장인 어르신 좋아하시는 옷이다. 아하, 루이스 카스텔. 골프복이 유명하죠. 자 여기로 가면은 이제 더 페이스샵도 있고 누들샵도 있고 그리고 여기로 가면 홍콩 반점 있잖아. 무엇보다 자기야 백종원의 홍콩 반점. 아하 솔직히 아하 유창민 멘트다. 별로 느낌입니다. 85도씨 베이커리 많이 좋아하지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겠나 그지.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면 자 짜잔 강호동의 백점. 저기가 한국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코리안 바비큐. 네? Yes. LA 한인타운에도 굉장히 줄이 길어서 줄을 아, 막 정확히 봐. 엄청 오래 서야 돼. 역시 역시 아하 저긴 줄을 오래 기다려야 돼서 우리가 잘 안 가는 곳이지만 그래도 막 자 우리가 캘리포니아를 떠난 이유 중 가장 넘버원 이유 끊이지 않는 LA로 올라가는 트래픽. Disgusting. 허니가 좋아하는 돼지 매운 돼지 불고기. 제일 뭐냐 좋아하는 장모집. 그렇지. 근데 저번에 먹고 나 눈물 나게 맛있어가지고. 동태찌개. 순두부.
No. 아니, 아니, 된장찌개. 된장. 네, 자, 그럼 상하 넘은 시작 먼저 시작하시고.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흰밥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입냄새 3종 세트. 내가 하도 생마늘 고추 싸먹는 거 그러니까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 자. 저번에 먹었던 맛있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 조금 맛있어? 어, 나 좀 갑자기 너무 흥분해서 맛있어가지고 혀 씹는다 그러다가? 혀 씹으면 안 돼. 어마어마하게 많다. 맛있어. 생선도 크게 들어가네. 안녕. 안녕. 오늘은 친정집에서 엄마 아빠랑 함께하는 술 먹방 한번 해볼게요. 브라보. 자, 옆에 다 계시고. 자, 선생님 오늘 술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술은 헤네시. 야, 가까이 보여줘야죠. 헤네시. 야. 이렇게 가리는 거지 헤네시. VSOP. 네. 그다음에 미국의 아주 정통적인 테네시라는 주에 나오는 잭 다니엘.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야. 오, 간첩. 그다음에 이건 잭 다니엘인데 그 중에. 약간 higher, upper level, gentleman's jack이라고. 와우. 이렇게 오늘 마셔보는 걸 하고, 그다음에 유미가 마시던 맥주는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스텔라 로로스. 덜어볼게요. 자, 자 간다. 가자. 이거 됐어. 이만큼 봐, 이만큼 봐. 너무 늦게 먹으면 살찌니까. 원래 미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 뭐? 땡스기빙 주말이 끝나면 5에서 10파운드는 다 쪄있다고. 그래? 그런 말이 원래 있어? 워낙 가족끼리 모여서 하루 종일 먹으니까. 그런 아, 그 진짜? 뭐라 속담이 아니고 뭐라 그랬었어. 그 말이 있어 미국에.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한국에도 있지 않을까? 그럼 더 맛있는 게 있지? 이게 맛있어. 정말 왕새우튀김이랑 맛이 똑같은데 버터 맛하고 그 뭐야, 마늘 맛이 더 강하네. 여기 마늘 쌈이 있네. 그리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 입맛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더 그렇죠. 그러니까 마늘 맛과 버터 맛이 더 싸. 그리고 얇아서 왕새우튀김은 딱딱한데 씹으면 턱 아픈데 얘는 되게 보들보들해서 약간. 와 이거 정말 술안주로 적극 추천. 있을 때 쟁이세요. 꼭 가세요. 저희 자이너싱이 참 쇼핑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요번에 우리 엄마가 요번에 엄마가 장만한 이거 아이스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아이스 버킷? 아이스. 이거 예쁜 것도 우리를 위하여 브라보! 자, 세컨드 샷 아니, 세컨드 오브 라이스. 자 레이저. 아, 우리 잭틴 오랜만에 먹는다, 그러니까, 정말. 간만이죠? 맨날 소주만 먹었죠? 자, 첼! 두 번째 샷, 렛츠 기릿! 우리 이제 곧 다가올 메리 크리스마스. 뒤로 돌려. 응? 그래서 스노우볼! 가까이.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자세. 우리 엄마 같은 약간 소녀소녀해가지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 저기 분수도 있고 집에 분수 소리 나시죠 지금? 약간 우들 소리. 우들. 자 그럼 다른 과일이 아니야 과자도 한번 살짝 오픈. 아버님이 혹시 추천해 주시겠어요? 지금 가장 어울릴 것 같은 프링글. 이거 무슨 맛이야? 이 맛은 바비큐 맛. 보라색깔이다 보라색깔. 이게 한국에도 있을까? 있겠지. 한국 없는 게 어딨니? 미국보다 더 많을 거 요즘에. 자 무슨 맛인지 한번 저기 개봉박스. 개봉박스. 이게 콜라 좀. 어때? 그 바비큐 미국 바비큐 이게 달 것 같아. 자 그러면. 미니치 사이즈.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210칼로리. 나눠먹으면 이거 세우려면 30분 지어야 돼. 어린 것이 하지만 땡스기빙 주말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보지 않는 걸로. 자 건배. 브리버. 오늘의 먹방은 아니고 너무 오랜만에 저기 부모님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그쵸. 이 촬영하는 걸 까먹고 한 2시간 동안 술을 계속 먹고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잠깐 벌써 인사하러 요래 다 먹었죠? 오늘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땡스기빙 첫 번째 날을 조져보겠습니다. 바이. 그러면 우리 영상은 여기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라이크. 아니 네가 비밀번호 만들어야 돼. 끝났어?